야당에서는요,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는 물론이고, 현 정권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.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언급이 있습니다. 이거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다. 그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.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하셨던 말씀 정도만 준용해서라도 국민들께 좀 유감 표명을 하셨으면 좋겠다.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입니다. 사실 드루킹 사건은 인류 역사상, 민주주의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.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커다란 위협입니다. 과연 그 선에서 그쳤었는가,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야권 인사들 이제 한 목소리로 비판을 시작했는데요. 사과 물론이고 정 의원님, 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홍준표 의원의 말처럼 문재인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상실했다, 정통성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할 생각이십니까?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최측근이 저지른 범행인데 그게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냥 얼핏 생각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걸 몰랐을까? 그거 다 알지 않았을까?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조금씩 하고 계신다면 저는 당연히 그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저는 이 지점에서 되면 김경수 지사 이 판결에 대해서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봐요. 예, 그리고 그 김정숙 여사 그 경인선 부분은 사실 이미 목소리로 다 나왔어요.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셨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. 청와대로서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묵묵부답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있는 거는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요.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강조하신 분 아니십니까? 사람이 먼저라 그러고. 그러면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 국민이 먼저라고 다시 말씀을 다시 해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된다. 그리고 과거에 그 오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 청와대가 사과해야 된다. 그 댓글 공작 사건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. 예, 청와대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세요. 그러면 이건 더 심한 사건이니까 반드시 사과가 필요하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정현님, 제가 뭐 재차 다시 확인을 말씀드리면 청와대 측,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 측은 당시 캠프 선거운동 기간에 우연히 그 응원 메시지를 듣고 찾은 것뿐이다. 이렇게까지 지금 해명,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동재님, 예. 이 문제 끝나기 전에 하나를 꼭그 짚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그 허익범 특검에 대한 얘기인데, 2018년 6월에 허특검이 임명됐을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. 아, 그래도 끈기 있게 수사해서 아, 이 정도 그 결과를 만들어냈고, 허특검이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서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범죄다. 그리고 공정한 선거 치르라는 경종이다. 아, 이렇게 얘기했는데, 아, 우리 정치권이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이 주제 정리를 좀할 텐데요. 글쎄요, 좀 안타까운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. 마지막 장좀 볼까요? 글쎄요, 벌써 네 번째 지자체장이 낭만샘인데, 안희정, 오거돈, 박원순, 그리고 김경수 지사까지. 글쎄, 여권 인사들, 지방선거에서 많은 표차로 승리했던 이들이 결국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, 이거는 여권 스스로의 반성도 좀 필요한지, 이수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? 반성해야죠.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,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든, 억울하지 않든,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또는 어떤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사직이라든가 시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큰 책임이다라고 생각되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항상 국민들께 죄송하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글쎄, 오늘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은 파장이 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. 일단
이런 여당 지자체장들의 잔혹사 얘기까지 저희가 이 소식, 오늘 있었던 파장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.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제, 이제 주인공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